안녕하세요. 열혈식 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호입니다. 오늘 리얼 리뷰는 아미 아마먼트 R614 핏파이퍼입니다. 드디어 존윅4에 존윅이 썼던 핏파이퍼를 찍네요. 아미에서 탈환 라이선스를 받으면서 샌드바이퍼와 같이 출시를 했지만 CNC 버전은 주문 폭주로 출시가 지연되었고 우리가 주문한 제품도 드디어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수령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샌드바이퍼랑 핏파이퍼랑 헷갈리신다는 분이 계셔서 이거 좀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샌드바이퍼는 옵틱이 올라가는 옵틱컷이 기본인 슬라이드라 아이언 사이트가 없고 핏파이퍼는 아이언 사이트만 올라가고 특유의 가늠자 디자인 때문에 옵틱을 올릴 수가 없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물론 색상도 다르지만 핏파이퍼는 버전이 다르게 출시되면서 소재나 마감이 차이가 있던데 이건 어떻게 다른 거예요? 레귤러 버전과 미들하이 버전 두 가지인데 레귤러 버전은 다이캐스팅 슬라이드 아이언 해머 그룹 사출 그립으로 되어 있고 미들하이 버전은 우리가 판매하는 버전으로 CNC 후가공 사이드 폴리싱과 아노다이징으로 마감된 슬라이드 스틸 해머 그룹 그리고 수작업으로 된 스티플링 그립이 특징이야. 이게 미드라이 버전은 슬라이드가 705 소재라고 하던데 맞아요? 미드라이 버전도 다이캐스팅을 한 다음 후가공을 한 건데 705 소재는 다이캐스팅이 되지 않아. 다이캐스팅 소재로는 알루미늄 합금 50 계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제품도 50 계열로 되어 있을 거야. 아, 이게 사이드 폴리싱 때문에 스톱 찌그러지는 게 더 도드라져 보이더라고요. 이 슬라이드는 CNC로 가공된 제품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우선 좋은 제품이고 그동안 아미 제품이 링타입 해머가 아연 재질이어서 사용하다가 무조건 부서지는데 이 핏파이퍼는 스틸 해머 그룹으로 되어 있어서 내구성이 한층 좋아. 레인지에 매치 오시는 분들도 아미 하이카파 제품은 한두 자루 이상 꼭 가지고 있는데 해머는 무조건 부러지기 때문에 전부 다 바꾸시기는 하죠. 해머뿐만 아니라 시어, 밸브 노커라 디스커넥터도 모두 스틸이어서 내구성이 한층 좋아. 스티플링 그립도 수작업이라 그립감이 좋기는 한데 간혹 스티플링에 거친 부분이 있어서 좀 갈아야 될 때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람이 수작업으로 한 거다 보니까 편차가 있는 것 같아. 참고로 실총 핏파이퍼는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연마제를 접착을 한 건데 그건 거의 거친 사포 수준이야. 아미가 탄창에 변경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미에서는 R 뒤에 숫자를 붙여 모델명을 정하는데 R5로 시작하는 모델과 R6로 시작하는 모델은 완전히 다른 제품이라고 할 정도로 성능면에서 다른 점이 많아. 사실상 이 아미 카파가 쓸만해진 제품은 R607 이후 모델부터야. R603과 R604는 약간 과도기적 제품으로 보면 되고 R5 시리즈는 성능상이나 내구성이 지금 모델보다 떨어진다고 보면 돼. 그런데 아미에서 R611이라는 스타카토 제품이 나오면서 이 탄창에 변화가 생겼어. 이전 탄창은 짧은 길이에서 탄창 길이를 맞추기 위해 바닥판을 두텁게 만든 마루이 같은 방식이었고 R611부터 탄창 전체가 길어지면서 바닥판이 얇게 제작되었어. 이렇게 만들어진 탄창은 탱크 용적이 커지면서 동일한 가스를 넣었을 때에도 기어할 공간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한 성능이 나오게 돼. 형이 탄창에 가스는 80% 이상 넣지 말고 기화할 공간을 남겨둬야 처음에 과분출이 안 난다고 했었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같은 크기에서 탱크 용적이 더 큰 신형 탄창이 성능이 더 좋아. 그리고 신형 탄창부터 방출 밸브의 머리가 더 크고 더 튀어나와 있는데 이게 또 출력이 더 좋아. 소재도 스테인리스 밸브로 변경되어서 내구성도 훨씬 좋고. 그러니까 이게 신형 탄창 중에서도 R611 모델 이후부터 변경이 됐다는 거죠? 그렇지. 아미에서 신형 탄창과 구형 탄창은 모델명과 적용 제품을 다르게 표기하고 있어서 주의해서 구입해야 돼. 우리가 수입한 탄창은 신형 탄창이라서 걱정을 안 해도 되긴 하겠네요. 분해할 때 참고로 슬라이드는 사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프링 플러그로 분해를 할 때는 중간에 턱을 걸쳐서 분해를 하면 쉽게 분리를 할 수가 있어. 기본적인 구조는 하이카파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지만 같은 아미 제품들도 부품의 치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부품을 추가로 구입할 때는 적용되는 모델을 잘 보고 구매를 해야 돼. 세이프티나 이런 건 모델마다 호환이 안 되고 조금씩 가공을 해야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스틸 해머 그룹이 적용되었다는 점이야. 다만 이렇게
세트로 조립했을 때 가공 없이 잘 맞기 때문에 해머를 다른 옵션으로 바꾼다면 바로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어. 핏바이퍼의 순정 집탄은 평균 50에서 70mm로 집탄이 좋다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지만 메탈 스티커로 유격 작업을 한 집탄은 평균 20에서 40mm로 꽤 쓸만한 집탄이 형성되었습니다. 마루이 순정 매거진은 가스 용량 8g으로 50발 정도의 발사량을 보여준 반면 아미 핏바이퍼 매거진은 가스 용량 12g으로 80발 정도의 발사량이 나왔습니다. 가스의 출력부터 매거진의 용량까지 마루이보단 아미 매거진이 훨씬 쓸만한 것 같네요. 이 제품도 알루미늄 바렐이랑 T8 호법고무로 되어 있는데 순정은 집탄이 좀 아쉽더라고요. 이 T8 호법고무는 스타카토 C2 T8 커스텀 제품에 기본 포함되었던 제품인데 이 샌드바이퍼와 마찬가지로 핏바이퍼에도 기본 적용이 되었어. 하지만 이런 형태는 MWS 호법 구조처럼 정확하게 아래로 내리는 구조에서는 유효하겠지만 이 한쪽으로만 눌러주는 기역자 형태의 구조는 무조건 자탄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집탄에도 영향을 주게 돼. 이 휘어지는 걸 감안해서 90도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구부려줘야 돼. 이걸 괜히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 자탄이 나지 않는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고 나도 탄도 보고 분해하고 수정하는 걸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좀 귀찮은 작업이긴 해. 그리고 슬라이드 멈치는 순정은 슬라이드 홈에 직접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찌그러져서 쉽게 눈에 보이게 돼. 그래서 우리 제품은 가더 스틸 노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가공을 해서 조립을 했어. 좋은데요? 핏바이퍼는 옆면이 폴리싱 처리되어 있어서 찌그러지는 게 더 도드라져 보이는데 이러면 마음 편하게 슬라이드 스톱을 걸 그리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뿐만 아니라 마루이 타입의 프레임 구조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이 하부 프레임의 좌측 샤시는 별도의 인너 샤시가 볼트 하나로 고정이 되어 있어. 이게 좀 사용하다 보면 격발이나 탄창을 넣을 때 충격으로 나사가 풀리게 되는데 그때부터 어느 순간 인너 샤시가 깨지게 돼. 이건 사용 전에 반드시 록타이트로 볼트를 고정하고 사용을 해줘야 돼. 맞아, 여기가 깨지니까 트리거감도 이상해지고 반동도 들쭉날쭉해지더라고요. 카오카오에서 7075로 가공한 제품이 있긴 한데 아쉽게도 아미와 제품 치수가 조금 달라서 그대로 호환되지는 않아. 그래서 이 부품도 AS용으로 같이 들어오기로 했어. 저희가 총을 수입하면서 AS용 부품을 상당히 많이 가져오잖아요. 이너샤시와 블로우백 하우징, 로딩 노즐, 마운트 베이스, 스틸 해머셋 등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수입을 해서 고장 났을 때 부품이 없다고 방치하는 일은 좀 적어졌으면 좋겠네요. 핏바이퍼를 사용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사실 타란 시리즈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 제품을 써보니까 한자로쯤 가지고 싶더라고요. 챔버 유격 작업을 하면 집탄도 되게 괜찮아지고 특히 슬라이드 멈체에 가더 스틸로치를 적용해서 슬라이드 스톱도 부담없이 써볼 수 있고요. 영화 때문에 총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존윅에 나왔던 총이라고 그러면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인데 그만큼 성능도 준수하기 때문에 컬렉터나 게이머, 슈팅매치에 모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입한 수량에 여유가 없어서 이번에 제 것도 없지만 받으시는 분들이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아미 아마먼트의 R614 핏바이퍼를 살펴봤는데요. 아미사의 최신 제품인 만큼 많은 부분이 발전되기도 했지만 순정 상태로 몇 가지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제품 자체의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직접 채워드리려고 노력한 제품이어서인지 약간 감회가 새롭네요. 많은 분들이 추가 구매를 문의를 하셨지만 아쉽게도 아미사의 정책으로 저희가 직접 주문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네요. 이 제품의 해외 판매 금액은 170
60불 정도입니다. 이게 제작사의 지연으로 많이 늦어졌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받아보실 것 같습니다. 제품을 받고 만족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샌드바이퍼의 경우 색상 변경으로 추가 지연된 점 죄송합니다. 일정상 발송 기간 전에 미리 발송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샌드바이퍼 예약자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지연된 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네, 제품 구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상 에어식스TV 장선우였습니다. 박상현이었습니다. 뭐 계산하는데? 야, 우리 소비자가 완전 잘못 정했는데? 얼마나 넣었는데? 일하려고 돈 버는 느낌?